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연휴 내내 비 소식이 잦았는데요. 화요일인 30일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다만 남부지역과 제주도는 비 소식이 계속되겠으니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주춤했던 낮더위가 전국에 다시 나타날 전망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전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내리겠고요. 많은 비가 내린 만큼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낮 최고 기온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전라 아침 최저 기온은 정읍과 여수 1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천과 목포 25도, 광주 28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6월 1일 목요일 오후에 전남권과 경남권, 6월 2일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구름만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낮더위는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강한 자외선과 고농도 오존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5월 31일 수요일부터 6월 4일 일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4도에서 20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 강수 시점과 구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기온이 오락가락한 요즘 제철 과일을 챙겨 먹는 것도 체력 증진에 효과적인데요. 매실은 피로 회복과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틈틈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